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잖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최근 들어서는요, 이렇게 훅 올라갔다가도 심리적으로 조금 뭔지 모르게 불안하면 또훅 빠지는 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순환매도 굉장히 그게 이제 빠르고. 변동성이 큰 거죠. 네. 장중 지수가 이제 올라가든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횡보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많이 크다는 게좀 문제예요. 근데 그게 대형주 중심일 때도 그렇죠. 많아서 중형주라고 해야죠. 중형주, 중대형주. 예, 중대형주. 네, 중대형주 위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됐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게 알파벳 같은 경우는 매출이 처음으로 역사상 꺾이면서 장중에 5% 넘게 급락을 하다가 애플이 뛰니까 딱 다시 뭐 뛴좀 거고, 축소하긴 했죠. 예. 마이너스 4% 정도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뭐 실적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가이던스도 크게 상향 조정했으니까.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존이 계속적으로 그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고 주디게 노력을 해왔었던 AWS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견고한 성장은 보이고는 있지만 시장의 상처를 하위하면서 그러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매물이 쏟아졌고 고점 대비 한 3%, 4% 정도 빠진 거. 경쟁사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경쟁사라기보다는 그런가 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예. 아마존도 그랬고 서버 쪽에 관련돼서 대부분 다 지난 분기 대비 성장률이 좀 떨어져. 물론 이제 성장을 하고는 있었는데 성장률이 성장 증가율이 이제 좀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좀 우려를 좀 표명을 하면서 매물이 나왔고 페이스북은 깜짝 놀랐죠. 이제 광고 보이콧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움직이면서 애플하고 페이스북이 크게 네,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르면서, 그래서 네개 종목을 보면 애플하고 페이스북은 양봉인데 나머지는 다 음봉.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차익 요건들이 높아졌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막 뉴욕 연준이나 시카고 PMI나 뭐 캔자스시티나 달라 대부분 다 지난달 대비 이제 다들 좋았거든요. 네. 지역 연은 지수, 제조업 지수들이 잘 좋았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 그 지난달에 비해서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정말 좋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예상치로 하회하면 또 경기 회복도나 어쩌저쩌고 하면서 또 충분히 또 그냥 또 차익 욕구들을 그러니까 내보낼 수가 차익을 있고요. 크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공화당이 계속 싸우고 있고 이게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미국장 끝나고 나서 피치가 투자 의견 아니 신용 등급 전망을 이제 하향 조정했고 근데 그거는 뭐 2011년도에 네. 신용 등급 강등 그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컸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깜짝 놀랐죠. 미국이 근데 그랬죠.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러셨나요? 원래 피치가 이제 신용등 전망을 네. 하향 조정했다, 상향 조정했다, 이게 다시 정상화시켰다, 이번에 다시 하향 조정한 거라서 이걸 크게 의미부여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 같은 경우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되고 민주당과 이제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러한 이슈들이 하나씩 차곡씩 쌓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도 중요하고 내일 모레 이제 ADP 민간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그 목요일 날 신규 실업자 신고 건수,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고용 불안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이런 때는 뭐 대부분 다 일부 이제 테마성 종목들로 그 휩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를 찾아서 그렇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떨까 분위기를 볼 거라는 말씀이시죠? 더 거의 뭐 그럴 중요한.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 일단은 뭐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하면 증권사 자기자본 100% 이상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신용 잔고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게 14조 원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가들 이게 많은 증권사들이 신용 잔고를 다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도가 꽉 차서 안 그렇죠.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꽉 차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규 유동성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추가 실업상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유동성 개인들의 유동성 자체도 그래도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테마적으로 왔다 갔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타면 좋은데 잘 못하면 항상 쫓아만 다니다가 손실 나죠 저처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좀 뭐랄까 쏠림 현상도 많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시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또 이슈가 뭔가 뭐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귀를 그렇죠.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